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자, 이거는 숭어. 와, 숭어빵 장난 아니죠. 숭어 동네 찾기도 그때 밀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숭어 보면 여기 딱 시작하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너무 깊이 주지 말고 살짝만, 뼈에 살짝만 금이 갈 정도로 하고 나서 이렇게 제끼면 그 부분만 딱 부러져요. 맞죠? 그 부분만 딱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신경을 죽이세요. 야, 약간만 있어. 아, 이거 살치네. 야, 이거 손질할 때 위험하니까 요거는 한번 잘라봐. 여기 많이 찔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피로 한번 씻어주면,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떼버려도 상관없거든요. 떼버리고 여기 동맥, 동맥간들 보이죠? 여기 동맥간들, 여기에다가 뾰족한 걸로 구멍을 이렇게 내주세요. 구멍을 냈죠. 그러고 나서 걔가 물 한번 더 씻어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쏘면 뭐 이쪽으로도 나오고 이제 나올 겁니다. 아, 설명하다 깜빡했네. 여기 심장 연결하는 부위를 잘라줘야 돼. 그럼 피가 훨씬 더 잘 빠지거든요. 나오기 시작하죠, 피가. 위에 척추 동맥 찾기가 숭어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간장이나 양념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아, 피 많이 나오죠. 숭어는 좀 피가 많습니다. 좀 많이 빼줘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비늘 치세요. 비늘을 칠 때도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해갖고 비늘 치면 위에가 진짜 비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이 지느러미 사이사이에 흔들거든요. 역시나 알이죠, 알. 암놈인 줄 알고 있는데, 숭어는 암놈이 훨씬, 제가 먹어봤을 때는 기름지고 많더라고요. 지금 뭐, 알 가졌죠. 원래 알이 옛날에 진짜 비쌌다더라고요. 이 알이. 깨끗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철의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남해 수원은 요 수원 밤이라 불리는 부분이 여기가 깨끗해요. 깨끗한 바다에서 잡아오니까 아무래도 훨씬 깨끗한 거예요. 뻘 있는 그 강물 내려오는 데서 잡으면 이런 물이 아니고 여기다 찌꺼기가 많거든요. 그래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씻어줘요. 네, 지금 붕어 밤. 이게 붕어 밤인데. 자. 어, 진짜 살찌죠. 한번 잘라볼게요. 내부도 살도 진짜 좋고. 피를 빼서 살도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와, 소화가 아니고. 거의 뭐. 돈보다도 좋네. 이게 숭어가 이게 그 특유의 그 흙 냄새 때문에 이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제도 숭어는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걸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되는데 이 한쪽은 안 벗겠습니다. 갈피 10개는 뱃살이랑 여기랑 연결 부위가 조금 벗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갈피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한 번에 벗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이렇게 묻어 나오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도마에 까마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닦아주고 칼로 좀 남아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닦아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아, 진짜 기름이. 한번 장갑에도 묻고 도마에도 묻을까봐 닦았어요. 숭어 지하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빼버리는 게 더 좋아요. 속살이 혹시라도 내가 피를 빼더라도 조금 피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거 심줄이 약간 질기거든요. 그리고 요런 데가 좀
이 수건 진짜 좋네.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아, 좋죠. 사이즈가 지금 큰 사이즈가 지금 많이 안 잡혀서 중간 사이즈들 들어왔는데 살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문치가자미, 자연산 문치가자미와 줄가자미. 줄가자미는 오늘 들어오고 또 내일도 추가될 거라서 좋은 거 몇 마리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에 이제 말치들이 말지치 살칠 때거든. 살치죠. 지금 말지치. 그리고 거제도 보리숭어. 이제 진짜 숭어철이 다가오는 거야. 봄이 느껴지네. 봄이 숭어가 이제 들어오면 봄이라는 거고. 살찌고 좋네요. 네, 일단은 지금 웬만하면 숭어는 안 사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파는 거 외에는 이 지역 따라 지금 물숭어가 너무 많거든요. 수온이 아직까지 안 높아져서 이 안쪽에 있는 안도 있는 고기 외에는 대부분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꼼장어. 아, 너무 좋죠. 사이즈도 좋고. 이건 국산 꼼장어인데, 볶음도 해도 되고, 구이 해도 되고, 수육으로 해도 되고. 아, 꼼장어 좋습니다. 꼼장어. 아, 살치고 좋아요. 큰 거. 도다리는 진짜 좋죠. 엄청 큰 섭. 와, 섭. 그렇네요. 봄을 알리는 거제도 그냥 멍게. 그리고 돌멍게. 제일 좋은 거제도 개불. 딱새가 이제 알을 좀 가지기 시작했네요. 이건 이렇게 노란 알. 와, 살치네, 살쳐. 왕우럭 쪽에. 코끼리 쪽에. 이야, 살이 엄청 찌네요. 지금 삼소라도 이게 염을 때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살이 밖으로 삐져나오면 엄청 염은 거거든요. 너무 커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거제도 뿔소라. 거제도 겁니다. 굴 중에 제일 좋다는 삼배채굴입니다.